설미 씨는?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좀 끼도 많고 이러니까 가수 막 한다고 막 그렇게 다니니까 엄청 반대하셨었거든요. 근데 집을 나오려고 이제 이렇게 편지 써놓고 이제 나는 내 살 길 가겠다. 네, 어린 마음에 당차다. 나만의 짐을 소박하게 싸고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딱 잡았어요. 근데 딱 타자마자 뒤에서 너 어디 가니? 이러는 거예요. 엄마랑 합승한 거예요. 어머! 진짜로! 왜? 그래서 대박이다. 그때 대박이다, 당시에는 합승이 가능했던 때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막 너무 놀라잖아요.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? 누구세요? 너무 당황했고 누구세요? 그랬는데 너 미쳤냐고 저한테. 그래서 아, 나 지금 피곤해질까 그냥 이러다가 엄마랑 같이 은행 가고 이제 끝났어요, 가출은. 근데 너무 걱정되는 게 편지를 썼잖아요. 써놓고 나왔잖아.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먼저 볼까봐 제가 은행에 내려가고 혼자 걸어가지고 집에 와서 편지 찍고 빨리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아, 못했네, 결국.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 엄마도 나가시더라는 것 같아. 엄마도 당황해가지고. 동시에 안방에서 편지 찍고 있었어. 어떻게 알았지 이거? 이 확률이 맨프로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운명이다, 운명. 가출 그래서 한 적이 없어요. 그러네, 삐뚤어지 말라는 운명. 진짜 웃긴다.